안녕하세요. 우리 민요 오쌤입니다. 오늘은 경기 민요 중 청춘가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가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부르셔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오쌤 버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가는 다른 민요와 다른 점은 후렴이 없어요. 반복되는 후렴 없이 계속 절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가의 장단은 굿거리 장단입니다. 굿거리 장단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청춘가를 한번 쭉 이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주고받아서 노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노래 부를 때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노래 부를 때 조금 잘 부를 것인지 못 부를 것인지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첫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음 부를 때는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팔청춘에라고 노래 부를 때 제가 항상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에라는 가사에 있어요. 거기서 제가 이제 오버를 조금 해서 두 번을 튕기듯이 불러줘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대부분 이렇게 소리를 뚝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자, 마지막까지 떨어지지 않고 쭉 이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팔청춘에. 자, 그 다음에 소년 몸되어서. 자, 여기에서 포인트는 몸이라는 글자인데요. 소년 몸, 소년 몸 이렇게 뚝 떨어져 버리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요. 몸, 몸 위에 음하고 다시 원래 음으로 돌아오는 그 음을 써야 됩니다.
소년 몸, 몸 하고 안 떨어지게 끝까지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소년 몸 내어서 되어서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어 되어 한번 밀어주면서 착 감아주는 게 포인트예요. 되어서 여기까지 오셔야 됩니다. 소년 몸 되어서 다 같이 시작.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자, 마지막에 한번 동그라미를 만들어줬다가 한번 펀치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문명의 학문을. 같이 해볼게요. 시작. 문명의 학문을 작가를 봅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한번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는 게 포인트예요. 닦아를 봅시에다. 닦아를 봅시에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닦아를 봅시에다. 자, 2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홍아를. 자, 2절은 소리 질러서 냈습니다. 청춘 홍자에도 조금 더 힘을 주셔야 돼요. 청춘은 당연히 힘을 줘야 되고요. 홍자에서는 뭔가 조금 이제 좀 피하고 싶다, 힘을 좀 덜 주고 싶다 이렇게 느끼는데요. 홍자에도 주셔야 됩니다. 청춘 홍아를. 다 같이 시작. 청춘 홍아를 내 자랑 말어라. 다 같이 시작.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덧없는 할 때 한번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고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덧없는 세월에. 다 같이 시작. 덧없는 세월에 색깔이 되누나. 같이 시작. 색깔이 되누나. 3절. 세상 만사를. 다 같이 시작. 세상 만사를 생각을 하면은. 다 같이 시작. 생각을 하면은 묘창해지. 자, 묘창해지를 대부분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묘창 해지 해해 하고 한번 에를 다시 한번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지 히히히히. 같이 한번 해볼게요. 묘창해지 히히히히. 같이 시작. 묘창해지 히히히히. 일소기로구. 같이 시작. 일소기도구나. 부정 세워라. 다 같이 시작. 부정 세워라. 가지를 말어라. 다 같이 시작.
5절. 세월이 가기는. 자, 여기에도 우리 1절에서 얘기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마지막 음이 중요합니다. 떨어지면 어디까지 중력의 힘으로 바다 끝까지 갑니다. 가지 마시고 나는 위쪽으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기는 마지막에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세월이 가기는 여기 지금 세월이 가기는까지에서 거기에서 더 뒤에 연결되어 가지고 흐르는 힘을 더 써줘야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흐르는 물 같고 사람이 늙기에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늙기에는 6절입니다. 천금을 주워도. 자, 6절쯤 됐으면 이제 힘이 조금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6절 마지막까지 힘을 내서 질러서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천금을 시작. 천금을 주워도 세월은 못 사네. 다같이 시작. 세월은 못사네. 못사는 세월을. 동그라미 예쁘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시작. 못사는 세월을 허송을 말아. 귀찮더라도 밑에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셔야 돼요. 허송을 말어라. 다 같이 시작. 허송을 말어라. 네, 지금부터는 조금 더 길게 주고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팔성춘의 같이 시작. 이팔청춘의 소년 몸 되어서 문명의 학문을 가까를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문명의 학문을 조금 숨이 가빠요. 그렇지만 우리는 또 죽으면 안 되니까 살짝 숨을 조금 쉬셔야 됩니다. 같이 청춘홍안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청춘홍안을 내 자랑 말어라.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시작. 덧없는 세월에 백발이 되누나. 3절. 시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민요와 조금 다르게 중간중간에 숨쉴 틈이 없습니다. 계속 연결해서 가는 게 특징인데요. 그래도 오늘 모두 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만나요.